21세기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더입니다. 남다른 교육열로 아들을 조기 입학시킨 한스 루더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마틴 루터의 성장 과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루터의 출생은 이렇습니다. 1483년 한스 루더와 그의 아내 마르가르테는 고향 뮤라를 떠나 광산촌인 아이슬레벤으로 이주합니다. 당시 한창 호황이던 광산에서 일감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이때 루터가 태어났고 그 다음 날에 성 베드로 바울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들만큼은 법률가와 같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갖기 원한 한스 루터는 아들 루터가 5살 되던 해 어린 아들을 라틴어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당시 라틴어는 대학과 상류사회에서 통용되는 필수 언어였기 때문이죠. 이때 그가 다닌 학교는 소도시에 위치한 작은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그는 십계명과 요리문답, 그리고 주기도문, 찬송 같은 기독교의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는 마그데부르크 라틴 학교에서 신앙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이후로도 쭉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렇듯 어려서부터 시작한 라틴어 공부는 훗날 그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요. 한편 루터가 18살 때 아버지 한스 루터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에서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던 에르프루트 대학에 루터가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은 매일 아침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금욕적인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읽었으며 음악을 배우게 되죠.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4년 만에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법률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당시 매우 고가였던 법전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법률 공부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루터의 진로는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법학을 공부하던 대학을 뛰쳐나와서 그 옆에 있던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505년 루터는 만스펠트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의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공포에 질린 루터는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제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때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이자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는데 위기를 만난 루터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생전에 학교에 도착한 그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후 곧바로 실행에 옮기죠. 당시 그가 대학을 다니던 에르프루트에는 여러 곳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했던 아우구스티누스회 소속 수도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 교육시킨 아들이 수사가 되겠다는 소리에 한스 루터는 벌컥 화를 냈고 그딴 건 벼락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다 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사가 되었고요. 사제로 서품이 되자 부자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의절한 둘은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지만 아버지 한스 루터는 끝까지 수사가 된 아들 루터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한국의 부모 못지않은 대단한 교육열로 루터를 양육했던 한스 루터. 그 당시로 보면 아들을 능력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은 아버지의 꿈이 물 건너간 듯 했지만
역사 속에 루터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또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